Times. 예, 가성비의 왕 에피폰을 또 40%를 깎아주네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깎아주는데?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원래 비싸지 않은 기타인데 네. 가성비가 좋기로 정평이 난 브랜드 네, 에피폰을 또 40%까지 해주는 이게 뭐랄까 사장님이 뭐 미쳤어요 시리즈가 간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늘 반갑습니다만 네. 이렇게 딱 보면은 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도 괜찮나? 괜찮나? 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깎아놓고 나니까 40만 원대예요. 46만 2천 원. 이제 괜찮나? 뭐 사시는 분들 좋으면 됐죠. 네, 네. 뭐 좋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뭐 저희가 스쿼드로 돌려볼 건 아니고 그냥 네. 지름편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캣은 2018년 1월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여기 할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가격으로 이제 점수가 나왔을 때 87.5 이렇게 나왔고요. 선생님은 개랑 진짜 잘 노는 고양이. 네, 저는 그렇죠. 개냥이. 예. 네, 뭐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 뭐 무난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가격이 40%가 할인이 돼서 46만원으로 갔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얘기하죠. 46만원이면은 이제 없던 수요도 생기는 퍼센티지 그렇죠. 예. 그리고 50%가 넘으면은 그냥 사야 됩니다. 예. 안 사는 순간 약간 돈을 잃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40%가 넘어가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바로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 와일드캣 코아 462,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은 103cm, 무게는 3.27kg, 두께는 49인데 아치가 아주 약간 49 정도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12프렛을 재려고 보니까 너무 그 동테일이 네, 튀어나와갖고 9를 쟀더니 78이 나옵니다. 네. 탑은 피겨드 코아고요. 이게 나무 이름이죠? 코아라는 게? 네네네, 코아. 네. 네. 그렇습니다. 코아 탑이고요. 바디에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D 프로파일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벌 오토매틱 18:1 기어비의 금장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762mm, 지판은 로즈우드의 펄로이드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입니다. 픽업은 도기어 픽업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저것도 금장, 화려합니다. 에피폰의 P90R 도기어 클래식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은 2볼륨 네. 그리고 마스터 볼륨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톤이 하나 있고 네. 약간 느낌으로 보면은 저거 그런 거 그레츠 같은 네. 느낌이죠. 네. 튜너매틱 스탑파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절대 40만 원대로 볼 수 없는 예, 네, 그것도 네. 이 또 세미할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금 가격 대비 스펙이 40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정말 깡패같이 돼 버렸어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게 야, 야, 40만 원 하나 사겠다. 좋네요. 마샬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잘 노는 거예요. 네. 엄청 패타네요. 하이프를 쳤고. 기타는 캣이고 픽업은 개. 개. 네. 어 그러네요. 독이어. 네, 독이어니까. 네. 개 픽업에 고양이 기타예요. 레드락에도 좀
그 이펙트 말도 잘 들어요. 개랑 고양이랑 섞였는데 둘 다 네. 잘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네. 순합니다. 마샬 개나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 8이고요. 잘 들어요. 네. 네. 뭐 톱메이크 순해요 애들이. 네. 애들이 순해요 진짜. 네. 자 가운데. 이름은 와일드캣인데.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순해. 소리가 푸근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와일드캣인데 싸나운 고양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와일드캣인데 새끼 고양이야. 아 혐한 혐한한 게 아주 그냥 막 냥냥냥 거리는데 그 옆에 개가 이렇게 푸근한 큰 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리트리버 골댕이 막 이런 애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귀여워하고 있는 색깔도 골댕이 색깔. 네 골댕이 색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런 느낌이네요.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그렇죠. 네. 하고 풍성한 락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네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귀여운 뚱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귀여운 뚱냥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랄까 고양이 요만한 애 하나랑 새끼 고양이와 네, 골든. 그래서 이걸 이제 품종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뭐 골든 앙고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누렁나비 이렇게 누렁나비 괜찮죠? 누렁나비로 가시죠. 네 누렁나비 네, 누렁나비 집사구합니다.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지름평 여기서 끝. 자 오늘 이렇게 와일드캣 코아 40만원대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 순한 정말 이 고양이와 개 기르시는 집사들을 자극하는 네, 정말 기르고 싶은 반려기타 같이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모델 사장님이 또 정신줄 놓고 40% 때리시는 대로 가져와서 바로바로 리바이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